못해 마름, 방부제 인간인 줄 알았던 이준기는 자기관리의 신이었다. 이준기의 날렵한 턱선과 슬림하지만 근육질인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파헤쳐보자. 2007년 이준기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국정원 요원을 맡아 배역을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무게를 7kg나 감량했다고 밝혔고, 2008년 SBS 일지매에서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5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한다. 이준기 측은 몇 달째 하루 3끼를 두부, 과일, 야채만 먹으면서 다이어트와 동시에 액션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와이어 액션 교육도 받고 택견, 말타기 등도 배웠다며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해 배드민턴을 치며 체력 보강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29의 늦은 나이에 현역으로 입대한 이준기는 나이를 잊고 주어진 것을 신병답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군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종류별로 다 먹겠다. 어제까지도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제 짜장면, 탕수육, 김치찌개, 햄버거 등 다 먹을 수 있다. 고 즐거움을 표현했다. 이 대목에서 평소 이준기가 얼마나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알 수 있다. 2016년 달의 연인 보보경심 리어에 출연한 이준기는 캐릭터가 좀 더 날카로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감독님 주문에 15kg를 감량했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준기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준기는 무법 변호사에서 선보였던 주짓수 액션을 연습하면서부터 주짓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태권도, 무에타이 같은 격술만 하다가 유술은 주짓수가 처음인데 심신수양이 좋은 매력적인 스포츠다라면서 처음으로 취미가 생겼다. 주짓수가 너무 재미있다. 완전히 미쳐있어서 체육관에서 나가기 싫을 정도다 라고 밝혔다. 이준기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주짓수를 쭉 하고 있다고 한다. 이준기가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주짓수의 준비 동작인 엉덩이 걷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엉덩이 걷기는 자세 교정과 요통, 냉증 개선, 생리통, 변비 등의 개선 등에도 좋지만 특히 골반 교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주짓수뿐만 아니라 평소 한강을 달리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에 You Better Run, 쉬는 날에 달려보기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과거 이준기는 팬들과의 라이브 소통에서 식단 관리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 한 팬이 라면 먹을래? 라고 묻자 이준기는 라면 끊은 지 꽤 됐다 고 답했다. 그는 매운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끊은 지 오래됐다. 먹고 싶을 때는 곤약면으로 먹는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밀가루는 아예 안 먹는다고 말했다. 또 이준기는 쌀도 웬만하면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소량으로 먹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백스피릿에서도 밀가루를 5년째 끊고 있다고 언급했고 2-3년 만에 쌀밥을 먹는다며 파밥을 먹으면 밥이 너무 맛있다고 감동하기도 했다. 이준기가 이렇게 혹독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를 안 하며 액션을 하면서 많이 다치더라 라며 과거 밤을 걷는 선비 촬영하면서 부상을 많이 입었다고 밝혔다. 그 당시 허벅지 뒷근육이 다 터지고 코뼈도 부러졌고 목허리도 안 좋아졌다고 한다. 대역 없이 주로 액션 장면을 소화하기로 유명한 이준기는 식단 관리를 하니까 몸이 너무 날렵해지고 좋아하는 액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더라. 부상을 줄이는 여러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가 식단 관리였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도 살이 또 찐다며 앞으로 꾸준히 자기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의 부수기, 세상에 찐 못해 마름은 없는 건가?